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구독자분들의 리뷰 요청이 정말 많았던 입문용 드론 F22S4K Pro 드론인데요. 일단 언박싱을 하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구성입니다. 제가 구매한 드론은 배터리 3개짜리 패키지고요. 일단 가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드론 본체, 조종기 배터리, 그리고 짐벌 케이스, 그리고 여분의 프로펠러가 들어가 있고요. 이번 F22S4K Pro부터는 와이파이로 조종기와 핸드폰이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케이블선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종에 맞는 선하고 충전용 케이블이 들어가게 됩니다.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림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안 보셔도 돼요.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면이고요. 상단에는 이렇게 프로펠러 가드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벗겨주시면 됩니다. 정면이고요. 왼쪽 측면, 뒤에서 봤을 때 오른쪽 측면, 위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고 아래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드론의 암은 이런 식으로 피고요. 그리고 스탠드는 이렇게 펴주게 됩니다. 전체적인 크기는 접었을 때는 가로 세로 높이가 219.5 8cm고 이렇게 펼쳤을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35 8cm입니다. 무게는 585g으로 드론 사중 면허가 필요하고요. 카메라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3축 짐벌이 아닌 2축 짐벌에 전자식 이미지 보정 시스템인 EIS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4K 30프레임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미지 센서는 스펙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영상을 촬영하고 보니까 입문용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3.2분의 1 혹은 3분의 1인치짜리 CMOS 센서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말은 4K지만 센서 자체가 작고요. 소니 같은 유명 센서가 아니다 보니까 중상급 이상의 기체 화질과 비교해보면 영상 화질의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생각할 때는 입문자분들이 연습용 기체로 쓰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영상 품질과 관련해서 실내에서 찍은 영상하고 추운 날 실외에서 찍은 두 가지 영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내 혹은 따뜻한 곳에서 찍은 영상에는 젤로가 심하지 않은 데 비해서 추운 날 비행할 때는 틸트 다운과 업 그리고 고도를 갑자기 올리거나 할 경우에 진동이 갈 경우에는 젤로 즉 화면에 울렁임 증상이 보이는 게 자주 있었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F22S4K Pro 같은 경우에는 이 짐벌이 3축 짐벌은 일단 아니고 2축 짐벌에 EIS가 들어가면서 짐벌의 흔들림과 떨림을 보완해 주기는 하지만 이 안쪽에 있는 댐퍼 고무 부품인데 진동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댐퍼가 추운 날에는 경화가 되면서 진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4도에서 5도 정도의 추운 날씨가 아니라고 하면 샘플 영상보다는 흔들림이 덜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축 짐벌의 부족함은 EIS가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양 옆에 있는 버튼을 빼면 이렇게 빠지게 되고요. 배터리는 11.1V 3500mAh로 30분에서 한 35분 비행이 가능합니다. 완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한 4시간 정도가 되고요.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볼 때는 배터리를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배터리 LED 상단에 있는 LED 표시 등으로 배터리의 잔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정면에 있는 레이저 장애물 센서인데요. 최대 인식 거리는 20m이고 장애물이 인식이 되면 속도에 따라서 정지 거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단을 보게 되면 라이트가 있고요. 이쪽 센서는 광학비행, 옵티컬 슬로우 모드를 위한 센서입니다. 조종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이고요. 측면이고 앞쪽에 있는 측면입니다. 이쪽은 짐벌각을 조절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쪽은 줌인, 줌아웃. 이전 버전에 비해서 많이 디자인이 좋아졌고 이 거치대는 이렇게 빼면 됩니다. 예전에는 와이파이로 핸드폰 앱과 연결이 되었는데 케이블로 연결을 하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버튼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전원 버튼은 오른쪽 상단에 있고요. 이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조종기에 배터리 충전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킬 때는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켜지게 되고요. 왼쪽 측면은 긴급 정지 버튼입니다. 고도 13m 안에서 2초간 누르게 되면은
드론의 모터가 정작이 되면서 그대로 추락을 하게 되는데 더큰 인명이나 재산상의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스탑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고요. 스피드 버튼인데 스피드 버튼은 세 가지가 있어요. 노멀 모드하고 촬영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드론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GPS 모드 모두 2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실내에서나 혹은 기상이 좋지 않을 때는 GPS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스피드 버튼을 2초간 누르고 있으면 Altitude 모드라고 해서 광학 모드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Return to Home이고요. 사진과 그리고 동영상 버튼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 스틱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강을 담당하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틀게 되면 드론이 제자리에서 왼쪽으로 회전을 하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합니다. 이 스틱은 앞으로 밀면 전진, 후진, 그리고 왼쪽으로 수평 이동, 오른쪽으로 수평 이동입니다. 자세한 조종 방법과 촬영 방법에 대한 거는 영상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 측면에는 메모리 카드를 넣는 공간이 있어요. 32기가에서 128기가의 메모리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고화질의 영상은 이 메모리로 들어가게 되고, 휴대폰의 앨범에는 720p의 저화질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모터는 1806 모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모터의 파워는 1700kV입니다. 방풍 레벨은 6레벨이고, 스펙에는 없지만 1806 모터의 경우 대체로 최대 시속 45km의 비행 속도를 가지게 되고, 초당 4m의 상승 속도와 초당 3m의 하강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앱을 보시게 되면 이 모델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컨트롤을 눌러서 연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얘는 자동 이륙 버튼이고요. Return to Home 버튼이에요. 뭐 물리 버튼도 이쪽에 있기는 한데 앱에서도 하실 수가 있고 이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가 기능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GPS 팔로우 모드하고 이미지 팔로우 모드 그리고 선외 비행하고 뭐 제스처 모드 여기서는 장애물 센서를 켜고 꺼는 것들이 되게 되는 건데요. Firefly, Skyfly 이런 것들이 있는데 휴대폰의 GPS 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드론을 분실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를 누르게 되면 드론의 현재 위치가 지도에 표시가 돼요. 드론의 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전원을 켜고 이륙하는 데까지의 과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뉴얼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그림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요거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실제 작동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기 F22S4K 프로부터는 이렇게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케이블선으로 되게 되는데 SJF 프로라는 앱을 미리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케이블선을 기종에 맞게끔 넣으시면 됩니다. 조종기 전원 버튼은 한번 누르게 되면 조종기의 배터리 상태를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한번더 깊게 누르면 파워가 켜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실내에서는 GPS가 잡히지 않는데요. 이때는 스피드 버튼을 2초간 누르고 있으면 옵티컬 플로우 모드, 광학 비행 모드로 돼서 전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캡을 빼시고 의외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망가뜨리는 게 드론의 배터리 전원을 켜기 전에 이 짐벌 케이스를 빼지 않아서인데요. 요거 항상 빼시고 전원을 켜야지 모터가 상하지 않습니다. 드론의 전원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조종기는 현재 페어링 단계에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삐 소리가 나면서 이제 페어링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앱을 구동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F22S가 됐고 컨트롤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비행 당일 한 번만 컴파스 칼리브레이션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자기장 보정이라는 거예요. 조종기 왼쪽 오른쪽을 각각 1시, 11시 방향으로 밀어주게 되면 앱에 드론의 보라색 불빛이 깜빡깜빡거리게 되면서
회전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오는 대로 수평으로 드론을 돌려주시면 되고요. 수평 보정이 끝나면 수직으로 돌리라는 게 뜹니다. 그러면 또다시 수직으로 세워서 평평한 곳에 내려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짐벌을 봤는데 짐벌이 수평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갸우뚱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하면 여기서 수평 보정을 하게 되는데 조정기의 조정 수직 왼쪽과 오른쪽을 11시 1시 방향으로 밀어주게 되면 수평 보정을 드론이 하게 됩니다. 모터락을 풀 때는 왼쪽 오른쪽을 각각 5시 7시 방향으로 밀어주게 되면 저렇게 모터에 락이 풀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광학 모드예요. 실내에서 GPS 신호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 있는 요 스피드 버튼을 2초간 누르게 되면 광학 모드에서 GPS로 GPS에서 또 2초간 누르면 넘어가게 됩니다. 모터가 언락된 상태에서 조종기를 건드리지 않으면 드론 보호 프로그램이 드론의 모터를 다시 정지하게 되는데 다시 모터를 언락하고 이륙하는 방법은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 이륙이 되는 거고요. 수동으로 할 경우에는 이 버튼을 위로 올려주게 되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조종기 안 만지고 있는데 이 정도로 호버링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물 인식도 제대로 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고 있으면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총평을 하면 F22S 4K Pro 같은 경우에는 5세대로 비행 및 이미지 종성 거리가 3.5km로 늘어나게 되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3500mAh로 전작에 비해서 비행 시간이 30분에서 35분 정도로 늘어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3세대 이후부터 계속 3.2분의 1 뭐 아니면 3분의 1인치짜리 CMOS가 쓰이는데 이 이미지 센서의 업그레이드는 크게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짐벌 역시 3세대부터는 2축 짐벌에 EIS가 들어갔는데 이게 타 입문용 드론들은 3축 짐벌이 들어가는데 2축 짐벌이라 진동감쇠에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 입문용에도 2.6분의 1인치 혹은 2.33분의 1인치 소니 이미지 센서가 탑재가 되기 시작하는데 영상 측면에서는 이미지 센서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빨리 되기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문용 드론과 중급용 드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미지 센서 말고도 미세 조정과 짐벌의 틸트 업 다운 시에 진동 제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쉽게도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미세 조정이 쉽지 않았고 틸트 다운과 업 시에 추운 날에는 고무 댐퍼에 부품이 경화돼서 진동제어가 효과적으로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전에 비해서 뭐 정면에 있는 레이저 장애물 센서가 탑재가 됐고 초기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드론의 조종 방법을 익히고 촬영하는 법 등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드론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뭐 드론을 경험하고 조종 연습을 하기에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일 수 있는데요. 뭐 요즘 심심치 않게 드론으로 원투 낚시를 즐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20만원대 저렴한 가격으로 뭐 드론이나 낚시 같은 취미활동에 활용하는 데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기는 합니다. 6세대 제품이 나올 때는 3축 짐벌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 센서가 좀 더 상급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멋진 제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 비행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